여러분 안녕하세요.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. 2020년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한 한 해 보내셨나요?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많이 어수선했고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아마 경기 체감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. 경기도 많이 안 좋았거든요.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올 한 해 건강하셨다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내년에도 꼭 건강하시기를 바랄게요. 저희 채널이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의례적이고 상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. 저희가 채널 운영하고 처음 10개월 동안 구독자 1000명을 넘지를 못했습니다. 아, 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,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구독해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저희 채널에 최근에는 영상 올리는 것마다 뭐 만 명, 2만 명 이렇게 조회를 하고 계세요. 이것도 굉장히 놀랍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하다는 말씀 너무 많이 드렸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기부입니다. 저희 채널 구독하신 지 오래된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저희가 채널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기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올 한 해도 누적으로 200만 원 정도 기부를 했고요. 사실 이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금액은 아니에요. 그래도 꾸준하게 기부를 하고 있다. 그리고 배출의 일부를 사회 환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래도 나름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. 2021년에는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저희 채널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 채널이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풀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댓글 하나 남겨주시는 것도 노력인데 시간 내서 응원하는 댓글들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. 2021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살집 채널 박민희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아시죠? 감사합니다.